지난번엔 헤어스타일링을 하는 법과 좋은 샴푸를 추천해드렸죠. 오늘은 두피 영양과 머리 염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샴푸하고 나면은 예전에는 린스 썼잖아요. 근데 린스가 머리를 더 많이 빠지게 한다고 린스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컨디셔너잖아요. 근데 요즘은 컨디셔너도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컨 제품인데 이 컨 제품에다가 요런 앰플을 요거 앰플 하나에 10,000원이에요. 요거 한 개. 그래서 요거가 이제 50,000원인데 요 제품 요거 한 개에다가 요 컨 요만큼 써가지고 미용실에서 특별관리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10,000,000원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용실에 가서 그렇게 비싼 관리 안 받으시고 머리가 좋아지시려면은 요런 거 하고 요런 앰플 하나, 그래 요런 앰플 쓰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만 쓰래요. 가격이 어떻게? 요거는 한 개에 10,000원. 그러니까 요거에 50,000원. 그래서 요거는 뭐 요만큼씩 쓰니까 뭐 너무나 보통 때는 샴푸하고 그냥 요거 요만큼 하고 발랐다가 완전히 씻어내지 말래요. 여기 거는 거의 영양제이기 때문에 다 씻어내지 말고 슬쩍 물로만 씻어내면은 뭐 이 제품은 뭐 소비자들이 막 계속 재구매하는 제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 미용 재료상한테 이런 것 좀 개인한테 팔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아유 이거 설명드리기가 참 죄송한데요 그러면서 미용실에 가시면 10,000,000원을 주셔야 되니까 요렇게 해서 사용하시면은 아주 적은 돈으로 집에서 기가 막힌 아주 반짝이는 머리를 하실 수 있다고. 근데 요것도 이제 컨이 워낙에 이제 제품력도 있고 비싸니까 일반 동네 미용실에서는 못 쓰신대요. 청담이나 뭐 압구정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미용실에서 요걸 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사용하시는 제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집에서도 그만한 가치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헤어 토닉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두피도 건드려 주면서 요로 제품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우리 딸이 이거 하면서 엄마 되게 시원하고 이거 너무 좋다 막. 그런데 가져갔나 모르겠네. 여기다 두고 간 건가? 두 개를 받았나?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요것도 두피 제품입니다. 요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냥 너무 애정을 갖고 그냥 머리를 잘라라, 염색을 해라,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저한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염색까지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또 기가 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염색은 못해요. 눈이 따갑고 그 다음날 눈물이 나고 그래가지고 염색은 못해요. 그래서 천연 염색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하는데 예전에 제가 저는 한 십몇 년 전부터 그 해나 천연 염색을 했어요. 여러분들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뭐 0.5%나 뭐 1.5%나 3%나 이렇게 화학 첨가물들을 넣는 회사가 있고 전혀 안 넣는 헤나가 있어요. 전혀 안 넣는 거는요 2시간을 해야 됩니다 염색을. 근데 그게 이제 한 번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두 번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천연 염색 헤나를 한 10여 년을 하는데 진짜 하루를 염색하다가 끝나요. 그거 바르는 시간이 있죠. 그거 바르고 나서 둘둘둘둘 말고 2시간 있어야 되죠. 감고 다시 하고 다시 바르고 또 2시간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가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제 또 헤나 염색의 문제점이 뭐냐면 헤나를 하고 나면 머릿결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숱이 없거나 머릿결이 좀 가늘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파마가 안 나와요. 파마가. 그래서 미용실에 가면은 또 파마 하려면은
이 화학으로 그 헤나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머릿결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나도 이거 파마를 할 수 없고 파마도 몇 개월에 한번 하는데 다시 화학을 해가지고 그걸 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또 방법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게 뭐냐, 집에서 이제 홈쇼핑을 하면은 집에서 뭐 샴푸하는 것처럼 뭐 잠깐 하면은 머리가 좋아집니다. 막 이래가지고 넘어가는 게. 근데 진짜 제가 저번에도 생방에서 말했잖아요. 잠깐 이 끝도 아니고 요쪽 끝에다가 이렇게 브릿지 넣는 식으로 여기 이렇게 넣었는데 머릿속이 와글와글와글와글 화학 첨가물 독약이야 진짜로. 그 느낌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미 나는 유스트가 돼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건강에는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 천연 염색하면은 또 너무나 조회수도 많이 나고 막 그걸 카피해가지고 뭐 나도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계속 올리는데 염색이 드는 게 아니에요. 잠깐 물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머리 감으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매일 하래요 그거를. 머리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그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그것도 해봤잖아요. 생강물도 해서 해보고 침물도 해보고 커피물도 해보고 뭐 좋다는 거는 제가 다 해봤어요 진짜로. 그걸 몽땅 섞어서도 발라보고 여전히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내가 이 제품으로 좋은 것이 무엇이 있나 하고 제가 또 나가보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요 제품이 지금 한국에서 나온 제품 중에는 가장 천연이래요. 요게 이제 누가 만든 거냐면은 그 오징어 먹물로 염색약 만든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화학 첨가물이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두피가 가렵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그거를 조금 더 감안해 가지고 더 자연스럽게 한 것이 바로 이 센트라모라는 제품을 새롭게 만들었대요. 근데 요거는 이제 두 개 합쳐 가지고 이렇게 3만원. 요거는 한 7번 정도 염색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3만원에 한 7번 정도. 근데 요것도 이제 색깔이 3-4가지 색깔뿐이 안 되는 거예요. 색깔을 다양하게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오징어 먹물보다 업그레이드 된 거라니까 그런 두피의 가려움증 같은 거는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색깔에 있어서는 다양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컨 이거 광고도 아닌데 돈도 안 받았는데 이 회사 거 너무 밀어주네. 이 컨은 요렇게 해가지고 15,000원이에요 두 번 정도 짧은 머리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래도 화학 첨가물이 아주 적게 안 들어가진 않고 머릿결을 바꾸려고 뭐 안 들어갈 수 있겠어요. 감안을 해야지. 들어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만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같이 함께 쓰는 약이잖아요. 굉장히 큰 병에 있어서 이분들이 쓰기 좋게 요거 하나에다 이렇게 맞힐 수 있도록 미디스를 맞춰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이렇게 해서 15,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러면 요게 가격 대비 비싸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15,000원이면 요 두 번 정도 하면 7,000원이잖아요. 근데 전혀 머리 손상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요만한 캡슐, 내가 그거를 안 사가지고 왔는데 요만한 손가락 한마디만한 캡슐에 그 앰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두 개를 넣으면은 염색하고 나서도 아주 보들보들하대요. 그래서 정말 염색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컨은 제가 그 사진을 아까 찍어 오기는 했는데 거기 이런 좀 그린 색깔 이런 것들이 수입돼 있는데 컨에서 이렇게 많은 색깔이 있다는 거. 컬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다 흰머리를 위한 염색약입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 하실 분들은 탈색을 해가지고 또 드려야 되지만은 흰 머리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색깔들이 그대로 거의 다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통 한 5번 라인 정도가 보통 사람들이 쓰면 이쁜 갈색이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제 제가 컬에 내가 매력을 느끼게 된 게 뭐냐, 짜잔, 요거예요. 요거는 샴푸와 컨디셔너예요. 샴푸와 컨디셔너인데 컨 제품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요게 보랏빛 샴푸예요. 보랏빛 향기처럼이 아니고 보라색. 컨디셔너도 보라색이에요. 근데 팔고 계시는 미용 재료상 사장님이 일주일을 했는데 잿빛이 됐대. 너무너무 멋있는 색깔로 변했대. 근데 이제 더 오래 하면 이제 약간 햇볕에 나가면 보랏빛으로 보이는 색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3일째 써봤습니다. 3일째. 네, 흰 머리가 약간 회색같이 지금 보이는 것 같은 느낌? 나는 이제 3일 썼으니까. 네, 일주일 쓰면은 아마 잿빛으로 변할 거라고 그래요. 이게 워낙에 염색약이 아니고 이 컨 제품으로 염색하신 분들이 그 염색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제품이래 사실은. 근데 이제 흰머리 야매주부는 이런 영상을 준비하는데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좀 더 나은 정보를 위해서 가까운 미용재료상에 가서 물어보고 구매하고 또 써보고 그리고 본인이 경험해본 것을 이야기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열정을 가진 진정한 유튜버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아 진짜 내가 처음으로 칭찬해준다. 그런데요 욕할 것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맨날 야매주부를 따라다닐 순 없잖아요. 그래서 셀프 염색을 하는 것을 좀 찍어보라고 카메라를 맡겼더니 이따구로 찍어놨어요. 제 머리에다가 우선에 자 발라보겠습니다. 자 제 머리에다가 짠짠 얼렐렐렐레 발라지지도 잘 않아요. 찍기는 찍은 거죠? 찍은 거 맞죠?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카메라 모서리를 확 찍고 싶었어요. 네, 이거 그냥 느리라서 뚝뚝뚝뚝뚝 떨어져. 그 내가 조금 조조바 오일을 그 약간 섞었는데도 뚝뚝뚝뚝 떨어지네요. 이거 속도죠. 끝내겠습니다.